힘든 모습을 보이며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전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후 방송 은퇴 선언을 했던 먹방 유튜버 쯔양이 두 달 만에 과거 촬영분을 업로드했습니다. 쯔양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욕지도 1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쯔양이 욕지도에서 김밥과 라면, 빙수 등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쯔양은 영상과 함께 글로써 현재 심경을 전했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라며 지난 7월에 촬영했었던 욕지도 영상들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영상들을 올려야 하는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고 고민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욕지도 영상들을 꼭 올리고 싶어서 업로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죠. 아울러 수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신 분들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쯔양은 지난 8월 유료 광고를 받고도 이를 유튜브 영상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 은퇴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쯔양은 방송 극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초반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사과했지만 계속되는 악플에 힘듦을 호소하며 잠정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쯔양은 논란 당시 자신의 유튜브 댓글을 고정하면서 욕지도에서 열심히 촬영한 10개의 영상은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말했었죠. 먹방 그 자체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담긴 따뜻한 콘텐츠를 그냥 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절대 복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벌써 복귀각을 잡는 거냐? 슬금슬금 다시 활동하네? 라는 등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쯔양의 팬들은 이런 사연이 있는 만큼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쯔양이 어떤 콘텐츠를 다뤘고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자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쯔양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다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쯔양 복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